먼저 이 운동 방법은 오른쪽 다리나 왼쪽 다리를 수술하신 분들이 일어서기 위해서 수술한 쪽 다리로 체중을 지지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에 발목을 90도, 무릎을 90도를 만들어 놓고 허리는 곧게 펴주시고 여기서 체간을 오른쪽으로 45도 정도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멀리 있는 물건을 뭔가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뒤쪽 엉덩이가 살짝 떨어지시면서 체중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조금 더 목적을 주기 위해서 깍지를 껴서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난이도 조절은 내 손의 위치가 더 바닥으로 향하면은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시고 더 위로 올라오면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지십니다. 이 자세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내 체간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왼쪽 다리에는 체중이 많이 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왼쪽 다리로 바닥을 미시는 동작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앞쪽으로 숙여주시면서 오른쪽 다리로 체중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싣다 보면은 통증이 조금 동반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통증이 나타나기 직전까지만 상체를 숙여서 유지,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시고 다시 앞쪽으로 나가시면서 유지,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올 때도 몸이 뒤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아래쪽, 오른쪽 다리로 바닥을 눌러주면서 상체가 올라올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